진짜 많이 자랐죠. 머리를 요즘에 풀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자주 묶고 다니는데, 또 마침 요즘 유행템인 요 곱창 밴드하고 집게핀 덕분에 좀 내추럴하게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느낌으로 요즘에 머리를 묶고 다니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머리를 묶더라도 웨이브가 살짝 있는 게 훨씬 예뻐서 저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고 요즘 제가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밑단은 안쪽으로 그냥 가볍게 넣어주고, 물결로 넣어줄 거니까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게요. 이런 느낌으로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날씨가 덥고 습해서 컬을 줘도 좀 이 웨이브가 빨리 풀리잖아요. 오늘 저는 날씨가 더우니까 이 컬링을 좀 꽉 잡아주기 위해서 컬크림을 같이 사용할 거예요. 어떤 분들도 머리 웨이브를 하고 어떻게 되게 유지를 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컬크림을 사용을 하시면 그 부시시함은 잡아주고 머리 요 컬링 그대로 유지되면서 좀 부드럽게 코팅되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 연예인들 머리 묶을 때도 생머리로 묶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컬을 다 넣어준 다음에 묶더라고요. 컬을 좀 넣어줘야지 얼굴도 좀 통통해 보이고 좀 볼륨감 있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짧은 머리 보이세요? 제가 머리가 좀 부분적으로 탈색한 부분이 이제 그 수치가 가닥가닥 다 다르거든요. 어떤 이런 잘린 데는 지금 한 5번, 6번 들어가고, 지금 어느 날부터 머리가 좀 끊기기 시작해서 이런 애들이 중간중간에 튀어나와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딱 뜨거운 열을 주고 식힐 때 모양이 되게 잘 잡히거든요. 탈색 때문인지 요 햇살에 비치니까 되게 금발처럼 빛나죠. 저는 요 앞라인만 좀 예쁘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뒤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앞머리 컬만 살짝 더 만져줄게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추럴하고 굵은 느낌의 웨이브가 완성이 됐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굵은 느낌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 느낌 그대로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컬크림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은 한예슬씨 추천 컬크림이라고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저도 선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형 자체는 되게 크림이에요. 부드러운 크림 타입이라서 뭉침 없이 되게 잘 고루고루 발리거든요. 우선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가끔 헤어 퍼퓸이라고 해서 향수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얘는 발라놓으면 하루 종일 은은하게 향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헤어 퍼퓸을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손바닥에 다 비벼서 펴줘요. 그리고 이제 웨이브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주먹 쥐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이렇게 꽉 잡아주셔야지 라인이 살면서 컬링이 살아요. 확실히 윤기가 다르죠? 약간 이쪽 머리는 좀 부슬부슬하죠? 컬은 있지만 윤기는 없이 부슬부슬한데, 이쪽은 컬 그대로 살면서 검색이 되게 예쁘게 나죠. 컬크림 잘못 사용하면 과자처럼 딱딱해지고 약간 부스러지는 느낌 나는 거 아세요? 젤 바른 것처럼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요. 굳어가지고. 저는 그게 싫어서 컬크림을 잘 안 썼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끼리 엉겨붙지도 않아서 이 윤기 그대로, 컬 그대로 살린 채로 머리 묶어서 연출해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소량 발라서 잔머리도 좀 눌러주고 애교머리도 이렇게 라인 잡아주는 역할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있으면 두루두루 활용도가 되게 높은 아이템입니다. 가까이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니까 오다가다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묶기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고데기 한 게 마음에 들어서 머리 묶기가 막 싫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추럴하게 컬은 다 넣어줬고, 이제 머리 묶는 걸 같이 보여드릴게요. 뿅. 이제 머리를 좀 묶어볼까요? 헤어 컬을 놓고 반머리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반머리를 요 곱창 스타일이랑 이렇게
집게 스타일로 좀 내추럴하게 연출을 두 가지 해볼게요. 집게핀 스타일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머리숱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이렇게 좀 큰 아이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 위 사선으로 머리를 잡아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이만큼만 잡아서 사선으로 올려주고 이 친구를 똘똘똘 말아서 한번 접고 또 접고 이렇게 하면 지금 머리가 여러 번 잡혔죠? 이 상태에서 핀을 꽂아줘요. 아래로 내려오도록 꽂아주고 앞머리 부분은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해서 당겨줄 거예요. 이 앞머리 부분이 중요한데 앞머리를 약간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비듯이 빼주세요. 이렇게 잔머리가 있으면 이 이마 라인도 예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앞머리 라인은 원하는 만큼 손가락으로 좀 빼서 내추럴하게 최대한. 아까 이렇게 웨이브 컬을 넣어준 덕분에 앞머리 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떨어지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번 감았기 때문에 예쁘거든요. 반묶음 연출은 끝났어요. 묶었다 풀었는데 컬이 살아있어요. 곱창 밴드를 사용해서 반묶음하기. 요거는 워낙 쉽죠. 머리 이렇게 대각선부터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곱창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해주고 이렇게 곱창 라인을 예쁘게 다듬어줘야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잔머리를 비비면서 빼줄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꼭 정면에서 이 곱창이 화사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깨알 같은 잔머리 연출. 밑에 컬이 확실히 있어줘야지 조금 더 상큼하고 이쪽에서 상큼함이 있으면 여기서 사랑스러움이 좀 나오거든요. 내가 말하고도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좀 러블리하게 연출하고 싶으실 때는 이 반묶음해서 곱창 중앙으로 보이게 그리고 웨이브 살짝 넣어서 이렇게 연출하시면 좋아요. 이 스타일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목 뒤로 바로 바짝 묶는 거예요. 이렇게 바짝 묶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당겨주고 윗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조금 둥글면서 빼줄게요. 앞머리도 역시 자연스럽게 꺼내주고 여기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뽕끈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접어서 주먹을 이렇게 가볍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 머리도 좀 귀여워요. 라인이 삐져 올라오는 게 포인트인데 내추럴하고 되게 예쁘죠. 레드 곱창끈으로 하니까 되게 포인트되고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을 좀 자주 하고 다니거든요. 머리를 아래로 묶을 때는 지지 없어도 되거든요. 지지 없이 그냥 안쪽으로 돌려서 꺼주고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여기 이렇게 하면은 좀 위에 남는 부분도 많지 않고 좀 깔끔한데 내추럴하게 묶기 좋거든요. 머리를 업 해줬을 때는 앞머리가 좀 있어야 예쁘더라고요. 턱끝까지 오는 애들만 소환을 시켜줄게요. 손바닥을 사용해서 볼륨을 좀 주고 뒤에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나도록 머리 묶어줬거든요. 제일 심플하게 많이 하는 방법이실 거예요. 머리 묶어서 여기 이쪽이 좀 납작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볼륨감이 있었으면 좋겠는 부분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빼주시면 돼요.
이 머리는 좀 무심한 듯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흐르게 묶어주는 게 예쁜 거여서 잔머리도 어느 정도 나오게 묶어주세요. 지금 이 머리 저 머리 다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혼자 찍는 거여서 잘 나왔을지 되게 모르겠어요. 제가 별거 없지만 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잘 담겼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안녕할게요. 안녕.